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고요. 오늘 저희는 일요일마다 장이 열리는 산텔모 시장, 그리고 탱고의 근원지인 라보카 지역에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산텔모가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가기 전에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좋고. 저는 이렇게 대도시에 다닐 때는 약간 튀지 않는 색깔 옷을 입으려고 해요. 원래 파타고니아 그런 데서는 노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다녔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색깔이 쨍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대도시에서 입으면 너무 많이 튀어요. 사실 아시아인이 튀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회색 후리스를 입고요. 이거 유니클로에서 산 건데, 여기가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가 있어서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이 좀 적죠? 제가 이 옷을 입고 멕시코부터 계속 다녔는데, 소매치기를 한번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지퍼를 올리고 핸드폰을 넣기 때문에. 제 핸드폰을 훔치려면 두번 일을 해야 해요. 이렇게 내리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리는 동안 제가 알아채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저는 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손에 쥐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그래서 저는 여기 소매에다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요. 이렇게 넣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사진 찍을 때가 되면 이렇게 딱 빼서 딱 찍고 다시 넣어요. 이렇게 좋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방이 이게 그냥 이렇게 매는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다니면 무조건 당합니다, 소매치기를. 저는 여기다가 넣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휴지 같은 것만 넣고, 전 얘를 전 이게 몸이 작아서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매요. 이렇게 매면 딱 여기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손 넣고 다녀요, 주머니처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건을 꺼낼 때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좋고.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주머니 달린 옷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어두운 색 옷 입으시고요. 가방을 최대한 내 몸에 붙는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크로스백 작은 거 매실 거면 여는 그 부분, 오픈한 부분을 바깥에 매지 마시고 안으로 넣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처럼 메고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훌렁훌렁훌렁 다 가져와요. 저희의 소매치기 안 당하는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여기는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좋고. 콜롬비아에서 밤에 들어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여기 서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이 가방이 살짝 당겨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탁 뒤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콜롬비아노 남자 하나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여기에 손을 넣는데 제가 이거를 당긴 느낌이 딱 받아서 제가 딱 뒤로 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막 코프 휴지? 막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갔어요, 그 남자는. 아무튼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좋고. 저희는 이제 나갑니다. 산텔모 시장 걸어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예요. 이곳 아르헨티나는 소고기가 정말 싸서 내일 먹을 수 있답니다. 진짜 대박이죠? 저 연기톤 대박이지 않나요?